이라고 합니다. 네. 네. 오늘 아까 두 번째로 오셨나? 근데 여자분은 여기를 오셨었고 남자분은 오늘 처음 오셨대요. 근데 아까 제가 오늘 처음 오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남자분이 저는 처음 왔다고, 근데 여자분이 저는 전에 왔어요 이랬더니 남자분이 눈을 딱 흘리면서 누구랑 왔었냐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두 분이 원만히 합의는 되셨어요? 대화는 잘 되셨어요? 네, 해결이 되셨군요. 아, 두 분이 싸우고 돌아가실까봐 아까 오늘 이거 첫 손님부터 좀 그런데 그랬는데 다행이셨어요.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?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. 아우, 저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셔서 이 노래 불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요즘 스탠딩에그의 오래된 노래는 유명하게 졌는데 김동률 씨의 오래된 노래도 있더라고요. 이 노래 가사 너무 좋던데. 아, 여자친구분이 앞에서 또 네, 영상 각으로 찍고 계십니다. 잘 찍어주세요. 네. 전주가 아주 길진 않은 것 같은데 전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아까 그 무례를 범한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들어갈게요. 오해한 거 미안하고 맛있게 입고 들어가세요. 뭐라고요? 못 들었어요. 아, 친구들이랑 왔다는데 네. 네, 제가 오해한 거 같아요. 아, 아니에요. 남자랑 왔을 수도 있어요. 네, 중요한 한마디 해주시죠. 네. 사랑한다. 그리워한다고
들었을 때 풀려진 맘과 꾸며진 혹시 또 다른 테이블에